한국형 항공모함 HD 현대 중공업 차세대 함정 모형 최초 공개. 메덱스 2023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모형 최초 공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한국형 항공모함 모형도 선제적으로 선보여. 수출용 원해 경비함 옥부이 개발 함정 해외 시장 적극적 공략 나서.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및 방산 해외 수출에 선도적 역할을 할까.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 조선 기술로 K-방산의 명성을 바다로 확장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7S부터 9일 틈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메덱스 2023에 참가해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 함정의 모형을 최초로 선보인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되는 함정은 HD 현대중공업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S과 최초로 콘셉트가 공개되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기존 모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항공모함, 수출용 원해 경비함 5V 등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0년 3월 해군의 핵심 미래 전력인 KDDX 일본함 사업을 수주, 기본 설계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DDX 모형은 통합 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 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전 기식 신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기술 발달에 따라 미래 무기체계 추가 탑재 및 추후 플랫폼의 성능 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메덱스 2023에서 처음 공개되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무인 항공기 UAV, 무인 수상정 USV, 무인 잠수정 UUV 등을 활용해 해상 수중 공중에서 무인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함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의 콘셉트를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후 무인복합체계 구축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개되는 한국형 항공모함은 2020년 HD 현대중공업이 개념 연구를 완료한 경항모를 발전시킨 모델입니다. 경항모의 길이, 폭, 넓이를 확장, 수직 이착륙 방식 대신 강제 이착함 캐토바 방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안됐습니다. 전자식 사출장치 이멀즈와 차세대 강제착함장치 AAG를 적용해 국내 개발 함재기 KF-21N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원해 경비함 옥부이의 모형도 공개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원해 경비함 모델을 적극 홍보해 해외 함정 수출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전력인 호위함, 초계함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원해 경비함 수주에 성공하며 함정 분야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왔습니다. 주원호 HD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부장은 이번 메덱스 2023은 그간의 연구개발 성과와 후속 함정에 대한 새로운 콘셉트를 처음으로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HD 현대중공업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우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과 방산 해외 수출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 기간 중 잠수함 수출을 위해 바코 캐나다, 베브카 캐나다와의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과 수출용 함정의 승조원 훈련을 지원할 시뮬레이터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국내외 방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차세대 함정 모형 최초 공개. 메덱스 2023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모형 최초 공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한국형 항공모함 모형도 선제적으로 선보여 수출용 원해 경비함 옥부이 개발 함정 해외 시장 적극적 공략 나서 이후 무인 복합체계 개발 및 방산 해외 수출에 선도적 역할을 할까.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 조선 기술로 K-방산의 명성을 바다로 확장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7S부터 9일 틈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메덱스 2023에 참가해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 함정의 모형을 최초로 선보인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되는 함정은 HD 현대중공업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S과 최초로
콘셉트가 공개되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기존 모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항공모함, 수출용 원해 경비함 5V 등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0년 3월 해군의 핵심 미래 전력인 KDDX 일본함 사업을 수주, 기본 설계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DDX 모형은 통합 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 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전 기식 추진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기술 발달에 따라 미래 무기 체계 추가 탑재 및 추후 플랫폼의 성능 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메덱스 2023에서 처음 공개되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무인 항공기 UAV, 무인 수상정 USV, 무인 잠수정 UUV 등을 활용해 해상 수중 공중에서 무인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함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의 콘셉트를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후 무인복 합체계 구축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개되는 한국형 항공모함은 2020년 HD 현대중공업이 개념 연구를 완료한 경항모를 발전시킨 모델입니다. 경항모의 길이, 폭, 넓이를 확장, 수직 이착륙 방식 대신 강제 이착함 캐토바 방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됐습니다. 전자식 사출장치 이멀즈와 차세대 강제 착함장치 AAG를 적용해 국내 개발 함재기 KF-21N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원해 경비함 5V의 모형도 공개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원해 경비함 모델을 적극 홍보해 해외 함정 수출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전력인 호위함, 초계함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원해 경비함 수주에 성공하며 함정 분야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왔습니다. 주원호 HD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부장은 이번 메덱스 2023은 그간의 연구개발 성과와 후속 함정에 대한 새로운 콘셉트를 처음으로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HD 현대중공업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우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과 방산 해외 수출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 기간 중 잠수함 수출을 위해 바코 캐나다, 베브카 캐나다와의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과 수출용 함정의 승조원 훈련을 지원할 시뮬레이터 공동개발에 나서는 등 국내외 방산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